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앞바다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노란색 구조물. 이 노란색 구조물의 정체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를 보고 있습니다. 화부지지 구조까지 포함하면 최대 높이 155m, 높이가 42m인 자유의 여신상보다 3배 이상 높죠. 날개 하나의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제일 두꺼운 부분의 두께는 사람이 양팔을 벌려도 모자라고 길이는 무려 65.5m죠. 날개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한참을 달려야 합니다. 놀라운 건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더 커지는 추세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는 제네럴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한 할리헤드 X입니다. 최대 높이가 260m, 남산이랑 비슷하죠. 날개 길이만 105m라서 날개가 돌아가는 원 안에 축구장 두 개가 쏙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왜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 이제 발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가 커져야 되고 이를 지지하는 타워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날개가 클수록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할리헤드 X의 경우 날개가 한 바퀴만 돌아도 한 가구가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 크기는 키우지만 터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게는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유리 소재를 날개에 사용했는데 최근엔 탄소 섬유를 사용한 날개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윤지 섬유보다 이 카물이라는 자체를 쓰면 인장 강도나 물성적으로 더 좋아지고 대신 무게는 가벼워지고 물론 크기가 커지는 만큼 육지에 풍력 발전기를 만들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 근처 거주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햇빛을 주기적으로 가리는 섀도우 플리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해상 풍력 발전입니다. 육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죠. 거주지와 멀어 소음이나 햇빛 가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빠르고 균일해서 발전 효율이 높거든요. 하지만 바다 위인 만큼 어려움도 많습니다. 해저에 지지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죠. 최근 한국에서는 항구에서 발전기 전체를 조립한 뒤 바다로 운송해 해저에 고정하는 일괄 설치 기술을 개발해 기존의 약 90일 걸리던 공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풍력 발전기 설치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질적인 구조물이 들어서는 만큼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 지지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하고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배를 막아주면서 어족 자원이 더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잘만 설치한다면 오히려 생태계와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해상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 여의도 32배 크기의 해상풍력단지가 가동 중이죠. 국내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는 총 60MW 규모의 풍력발전기 20기가 가동되고 있죠. 앞으로 2.4GW 규모의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할 예정인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24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는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새만금에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요?